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봉투 최단기 20분 복합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에 20분 투자해서 단어의 고수가 되는 시간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그 대단원의 막을 appear로 시작하겠습니다. appear. 갑자기 나타나다, 나타나다, 나타나다. 사라진다가 되면은 appear가 아니라 반대말로 가서 앞에다가 this를 붙입니다. 그래서 this appear 가면 되는데요. 자, 뭐가 나타났죠? 갑자기 P가 쫙 나왔죠. 그래서 appear. 뭐야 이게? appear. 그래서 appear. 나타나다가 되겠고요. 아, P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appear는 나타나다. this가 붙으면 반대말. disappear. 사라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작을 하면 많은 귀신들이에요. 귀신 영어로 ghost죠. many ghosts appear here. appear here. 한 다음에 그 호수에서 그의 사체가 영어로 body예요. 그의 사체. His body appeared in the lake.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할게요. She appeared 할게요. She appeared. 그녀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 개로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다 뭐라고? Appear. 뭐야? Many ghosts appear here. 이죠? 아, 뭐가? 많은 뭐가? 이게 뭐죠? 귀신들. 귀신 영어로 뭐라고? Ghost. 따라할까요? Ghost. Ghost. Many ghosts appear here. 야, 많은 귀신들이 여기 나타나. Many ghosts appear here. 아까 사체가 뭐랬어요? 그의 바디가. 그의 사체가 나타났다. 레이크에 나타났다. 그죠? In the lake. 레이크에 나타났다. 요렇게 되고. 위니까 뭐예요? On the lake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On the lake. 그래서 그의 사체가, 죽은 사체가 떠올랐다. 사체가 뭐랬죠? His 뭐라고? Body. His body야. His body. His body appear. His body appear. His body appear in the lake였죠. 그냥 away를 쓸 수도 있어요. 사라지다, 사라지다가 away. 그래서 아까 사라지다 뭐였습니까? disappear였어요. 사라지다는 disappear. disappear는 사라지다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away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go out 한 뭐야? 나가, 밖으로 나가예요. 근데 go away 하면 꺼져. 눈앞에서 없어져. 그래서 away가 된 뭐다? 사라져라 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쉽게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be away. 존재가 없어져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 저리 가. 그럼 영어로 뭐야? away 해볼까? away away 저리 가 저리 가. 없어져 버려. away 하면 돼요. 그래서 get out도 마찬가지. get out은 밖으로 나가요. 근데 get away는 사라져. 사라져요. 그래서 그녀가 나타났다는 뭐예요? she appear예요. 근데 그녀가 사라졌다 뭐다? she disappear appear예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다? She 과거죠. 고에 went away 해도 되고 she got away를 해도 된다. 그래서 그녀가 사라진다. 어떻게? She disappear. 그 다음에 she went away. She got away.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way. 나 지금 혼자도 제발 저리 가. 영어로 뭐야? Go away. Go away. 내버려 좀 둬. 저리 가. Get away. 여기서 좀 더 열받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쓰는 거. Get away. 좀 없어져 버려. Get away. 아니면 away. 사라져. 이렇게 말하면 돼. 아, 나 지금 혼자 있게. 저리 가. 저리 가. 뭐야? Go away. Go aw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따다란 말. Show up 있어. Show up. 그는 생일 파티에 나타났다. 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He did not show up. 어디에서? At the party. 그는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파티에 꽃갈 모자 쓰고 파티에 나타나서 뿌잉뿌잉 뿌잉뿌잉 한 뭐야? He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안 나타났다면? Did not show up. Did not show up.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 up까지 봤어. Show up. 나타나다. 나타나다. 나타나지 않았다. Show up. Appear의 똑같은 말 뭐라고? show up, 나타났다, show up 되겠고요. 자, v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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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sh.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이태리의 베니시야, 이태리 베니시. 같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뭐야? 신혼여행 갔는데 그녀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녀가 사라졌어. 어떻게 써도 돼? She, 어떻게? disappear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요? She went away에서 신혼여행 같은데 열받은 거야.
그래서 베니스에 놀러 갔다가 사라진 그녀가 누구라고? 베니시아. 베니시. 여기서 베니시로 외우면 돼.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다. 영어로 뭐야? She. 어떻게도 말해도 돼? She vanished. Vanished. 어디서 사라졌다고? 베니스에서 사라진 그녀. Vanish. Vanish 해볼까? Vanish. Vanish.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다. She vanished. She disappeared. She went away. She got away.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he vanished. She went away. She disappeared. She vanished. 그죠? She vanished. 나타났다 뭐야? 그냥 나타났다? She show up. She appeared가 됐어요. 그 다음에 evaporation. Evaporate가 증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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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포 큰 놈 보셔. Evapor. 배포로 할게요. Evaporate. 이 배포 큰 놈 뭐야? 10억 먹고 증발해버렸어. 생각해 볼게요. 이 배포 큰 놈. 이 배포 큰 놈이. 이 배포 큰 놈이죠. 배포가 커. 이 배포 큰 놈. Evaporate예요. Evaporate 해서 이 배포 큰 놈이 rate가 붙으면 주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rate 동사에서 이 배포 큰 놈이 증발해버렸다예요. 그래서 evaporate. Evaporate 해가지고 그녀는 사라졌다 할까요? She vanished 되죠. 그 다음에 she 뭐도 돼? Evaporate. Evaporate. 그녀가 사라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사라졌다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이 쓰는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 뭐뭐 있어요? 그녀가 사라졌다. 여러 가지로 같이 볼게요. 그녀가 사라졌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토탈 프랙티스 해볼게요. 그녀가 사라졌다. 뭐 있어요? She disappeared 있고요. 자, 그녀가 사라졌다. She went away 있고요. She got away 있고요. 자, 어디서 사라졌죠? 그녀가 어디서 사라졌다? 베니스에 살았어요. 그래서 she vanished도 있고요. 그녀가 증발해 보였다. 그녀는 뭐가 커서 증발했댔지? 배포가 컸어. 그래서 is she evaporated 하면 다 뭡니까? 다 사라졌다는 뜻이고 나타나다 그럼 뭐야? appear. appear. she appeared 하고 she 뭐 있다? she showed up.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에 대한 영어 표현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리딩 해볼게요. 리딩 항상 형광펜 보고 하는 거니까. 자, 형광펜 치면서 동사에만 형광펜 치고 한번 애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Susan appeared. Susan은 나타났다. 어디서? In a very fancy party야. 자, Susan 나타났대. 그 다음에 뭐야? John also showed up. John도 나타났대. 어디? In the party. 그 파티에. They suddenly vanished. 그들은 뭐야? 사라졌다, 사라졌대. 그 다음에 I found out that a lot of money가 어떻게? 증발했다는 것을 발견했대. 그죠? When they show, 그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나타날 때. 그리고 they are famous thieves. 그들은 누구래? 아주 뭐야? 유명한 도둑이래. Famous thieves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always 뭐야? Get away. 도망간대. 뭘 가지고? With a lot of money when they show up. Fancy party에 나타낼 때마다 도망간다 이겁니다. 이거를 한번 안에서 연상을 하면서 한번 애워보세요. 이렇게 연상하면서 애워보세요. 자, 하나씩 한번 지우면서 가볼게요. 자, 그들은 수잔은 나타났대요. 수잔이 나타났대요. 수잔이 나타났대요. 자, 수잔이 나타났어요. 수잔이 나타났대요. 수잔은 나타났다. 어디 나타났대? Very fancy party에 나타났대. 그리고 전도 어떻게? 나타났대. Showed up. Showed up이에요. 자, 수잔은 뭐지? appear 했고 잔도 어제 show up 했대. at the party에. 근데 갑자기 그들은 어떻게? 사라졌대. 사라졌대. 자, 수잔 어떻게 갔다고? 나타났대. 수잔이 appear 했대. in a fancy party에. 잔도 뭐야? 나타났대. 나타났대. show up. 근데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대. vanished 했대. vanished 했대. later 내가 발견했는데 그들이 누구래? 뭐 많은 돈이 어떻게? 증발했대. evaporate. evaporate 증발했대. 자, 다시 수잔이 어떻게? appear 했대. 잔도 뭐야? show up 했대. 근데 그들이 어떻게? vanish 했대. 내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들이 뭐 많은 돈도 어떻게? evaporate 했대. evaporate 했대.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show up 했을 때. 다시 갈게. 수잔이 언제 나타났다고? 나타났대. she Susan appeared in a very fancy party. 잔도 showed up in a party.
그들이 갑자기 뭐야? vanish 됐어. 레이더 내가 알게 됐는데 많은 돈이 어떻게? evaporate 했대. 언제 그들이 쇼하바 할 때마다. They are, 왜 그래? They are famous thieves야. 그들은 도망간대. 잘 도망간대. get away 한대. get away. 도망간대. get away. 도망갔대. 사라졌대. 많은 돈을 가지고 언제마다 그들이 쇼업 할 때 어디에? fancy party에서. 자, 이제 다 넣었으니까요. 안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게요. 수잔이 나타났다. 뭐야? 수잔 appeared in a very fancy party. 존은 나타났다. John showed up in the party.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They suddenly vanished. Later I found out that a lot of money가 증발했대. 증발하다? evaporate. 그들이 나타났을 때 when they show up. 그들이 누구야? 아주 유명한 thieves가 도둑이다. thieves야. 딥치는 애들에서 thieves야. 딥 thieves. 걔는 딥친다. 딥는다. 나 딥 하죠. they always 뭐야? 도망가다가 뭐지? get away. a lot of money 가지고 도망가. 왜 그들이 뭐야? fancy party에 나타날 때마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려 놓으시고 거기에 해당된다는 넣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